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한 고액 체납자들의 집을 부산시가 수색했습니다. 얌체 체납자의 집에선 명품 시계부터 가방 등 고가품의 외화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 이민재 기자입니다. 부산시 진세특별기동팀이 고액 체납자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. 지난해부터 지방세 4천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A씨의 집입니다.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다 여러 차례 해외여행도 다녀왔지만 세금은 내지 않아 가택수색에 나선 겁니다. 부산시는 부산광역시가 23년 12월 과세한 약 4,500만 원의 세금 체납을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집안 곳곳엔 고가의 명품 시계와 가방이 수두룩합니다. 압류 딱지가 붙자 체납자는 세금 낼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고 항변합니다. 1억 원 넘게 세금을 안 낸 또 다른 얌체 체납자 집에서도 고가의 물건이 쏟아집니다.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는지 엔화부터 파운드, 유로까지 다양한 외화가 무더기로 나옵니다. 최근 특별기동팀이 가택수색을 한 고액 체납자 5명의 체납액만 6억 8천만 원, 2천만 원을 추가 징수했지만 빙산의 일각입니다. 해외여행도 가고 고급 주택도 살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연구하고 또 끝까지 찾아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현행법상 징세 담당자는 영장 없이도 체납자의 집을 수색할 수 있고 출국 금지,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도 벌일 수 있습니다. 지난달 기준 부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1,500억 원. 부산시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예금, 가상자산을 추가 압류하고 숨겨둔 재산을 파악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KNN 이민재입니다.